이달의 찬양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성령의 달입니다. 5월 중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 성령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찬양을 드릴지,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지 또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로 살펴볼게요. 예, 5월의 추천 찬양 콘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부활절 찬양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령 강림절에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찬양 인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지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많이 고민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이 키워드인 곡들을 몇 곡 추려왔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네, 이 곡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곡이고,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마리도 있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마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 초반부에 간구하는 내용의 이 곡이 있고요. 마지막 날에 이 곡은 클라이막스 때 좀 많이 부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네, 이게 요엘서 말씀의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강한 간구의 곡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소서도 간구하는 빠른 비트의 곡입니다. 둘, 셋, 넷.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적 써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도 비슷한 곡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강물이 넘쳐나게. 그래서 성령에 가는 곡은 항상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무슨 은혜가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가진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많이 불렀죠. 오소서 진리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네, 저 청년 때는 이 곡을 파송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나는 안에 불을 내려주소서, 뭐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부흥회 때나 뭐 수련회의 클라이막스 때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이죠. 근데 꼭 굉장히 높습니다. 둘 다 시중에 C키로 많이 나와 있는 곡인데, 예, D나 A로 낮춰서 부르시면은 나중에 힘들지 않아요. 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후렴 부분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을 내려주소서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네, 성령이 오셨네, 불을 내려주소서, 간구함이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5월달 추천하는 또 찬양송 리스트는 도입부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그리고 브릿지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성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중반 부분에서 이 G코드로 나란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 우리 아버지 왕의 왕 주의 주를 이어서 계속 부르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파송곡으로 네, 뭐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부르심 두 곡을 부를 텐데요. 찬양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네,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죠. 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마음,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간구들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소서. 이어서 중반부에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 우리 아버지 왕의 왕 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 성령과 가정의 키워드를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신곡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불렀던 곡들을 이번에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연결고리가 왕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도식의 곡을 이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것이 기쁨의 예배인지 온전한 예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헛된 마음 두려운 마음 제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영이시니 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거룩한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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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함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부가 안 된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 공부가 안 된다거나 직장인 선생님들은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관계적이라든지 수많은 일이 있어서 정작 주일날 예배 가운데로 나와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런 어려운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헛된 마음 두려움만 많은데 주님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브릿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아서 왔어요. 연약한 우리 마음을 열어두소서. 헛된 마음 두려운 마음 제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여기시니 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중간에 세상 헛된 마음 태워달라고 했지만 뭐 나의 헛된 마음 태워달라든지 우리의 헛된 마음 태워달라든지 가사를 공동체 그 예배하는 그 고백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셔도 더욱더 솔직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입부 찬양이 마치고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시중에서는 A로 많이 부르는데요. G로 낮춘 다음에 주 우리 아버지 왕의 왕 주의 주 쭉 이렇게 같이 부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우리 함께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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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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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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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손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지난주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래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처럼
각 가정에서도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올해 찬양 인도를 시작하신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잘 생각해 보셨나요? 모르겠죠. 이 집에서 찬양을 어떻게 친구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집에서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모니터 같은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유튜브 시청률을 분석해 본 결과 아이들의 우리 친구들의 예배 접속 지속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을 얻었습니다. 30분 예배든 1시간 예배든 현장에서 진행되는 예배는 그냥 보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나 집에서는 금방 뭐 다른 채널을 돌리고 뭐 아, 다 아는 얘기다 스크롤을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까지 요거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곡을 다채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나 두 개, 뭐 한두 곡의 곡을 강하고 짧고 굵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곡도 사실 예배 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렇게 뭐 기도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곡 혹은 많이 하더라도 두 곡만 짧고 뭐 1절, 2절 반복, 후렴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짧고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아 오늘 찬양했다, 드렸다, 그리고 바로 뭐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집에서 찬양을 또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착각이 스스로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연을 보내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찬양이 좋은데 이런 찬양 부르고 싶어요. 연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연을 받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찬양을 하겠다 소개를 하는 거죠. 오늘은 뭐 어디 어디 이런 친구가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냈습니다. 마치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런 찬양을 이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부르면 좋겠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 친구는 그 찬양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학생들을 한두 명씩 주중에 불러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보다 요거는 아동부 친구들이 더 많이 가능해요. 실제로 제 친구 전도사님은, 친구 목사님은 아동부 친구들을 이 하루 날을 잡아서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영상에 참여시킵니다. 율동을 하게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웰메이드 찬양 율동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잘 편집해서 이번 주에 내보내줄게.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 찬양 시간이 마냥 기다려지는 겁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학원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교회 주중에 교회에 모이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두 명 분명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동기부여를 주신 다음에 우리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유튜브에서 뭐 대형 찬양 집회 그런 분들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도 한번 찍어보자. 유튜브처럼 찍어보고 조명 갖다 놓고 찍어봐서 우리만의 찬양을 만들어보자. 우리만의 영상을 만들어보자. 계획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간에 그것을 예배 시간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친구들 보통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모니터만 나오게 하고 선생님들은 괜찮잖아요. 선생님들 가운데 서고 친구들은 양 옆에서 노래를 부르되 뭐 잠으로 가이든지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어떻게든 학생들을 참여하기 위해 다독여주시고 함께하자 하시면 학생들도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 재미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달의 찬양 5월달을 마칩니다. 제가 이달의 찬양을 포함해서 번개탄에 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작년 5월쯤에 아마 이 코로나19 여름 수련회 어떻게 준비할까 이 찬양 파트에서 처음으로 번개탄 TV에 섰는데요. 이달의 찬양은 이제 오늘로 5월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자체 개편 중에 이제 이달의 찬양은 요번까지 마무리하고 요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별 설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소년부
아동부도 많죠. 아동부도 뭐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고 청소년부도 중등부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도 대학부 직장인부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속한 수많은 사역자분들이 다 각계각층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월달부터 다음 주부터는 또 부서별 설교 시리즈가 나가니까요. 여러분이 또 함께 시청하시고 사역에 있어서 많은 힌트를, 많은 또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듀파이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우리 함께 했던 온라인 수련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것을 이제 올 여름쯤이 될 때쯤에 수련을 어떻게 준비할까, 또 이제 우리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교회에 계신 찬양 인도자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곡을 나눌까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고 싶고 음역대도 많고 나는 굉장히 능력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공동체에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곡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진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보다 더욱 조금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고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찬양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찬양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를 정말 자부심 갖고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불러보길 바라고요. 또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리가 바뀌고 또 담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 매일매일 아침, 주일마다 혹은 주일 점심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는 모든 그 찬양,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신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매주 하는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 언제든지, 예,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분분투하시는, 예, 청소년 찬양 인도자들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